세 번째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수소 사회입니다. 사실 좀 쉽지 않은 분야긴 한데, 오영훈 지사가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꺼낸 정책입니다. 올 하반기 실증 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수소 발전 시설이 단계별로 확충되면 제주의 전력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수소로 완전히 탈바꿈한 그린 수소 에너지 자립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이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이제 그를 바탕으로 뭐 그린 버스, 뭐 청소차를 운행하고 제주에서 에너지 자립 시대를 열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얼핏 보면 이제 장밋빛 청사진인데 문제는 당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가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생산에만 모든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 그리고 오영훈 지사의 구상,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영훈 지사가 아마 이번에 야심차게 에너지 대전환 계획이라는 이 타이틀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우리 제주 사회의 각종 일상의 모든 것을 다 수소로 전환시키겠다. 수소차도 이렇게 만들고 수소 선박 모든 에너지를 수소로 이렇게 좀 대체해 나가겠다 아마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다만 이런 좀 약간 거대한 이 플랜이 약간 좀 사회자께서 지적했듯이 좀 장밋빛 청사진 같은 좀 느낌을 사실 많이 줍니다. 그 이유는 사실 구체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이유가 좀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좀 도정이 현재 이 수소, 그린 수소 사회, 이 키워드로 해서 모든 걸다 지금 대외 홍보 활동도 다 여기에 주력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에이펙 사무국, 싱가포르를 이렇게 방문해서도 제주도가 이렇게 그린 수소 사회로 이렇게 좀 전환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것도 우리 국가 경제를 주도하는 수소 사회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를 이렇게 주도할 수소 사회로 이렇게 지향하고 있다면서 에이펙 유치 활동에 이렇게 나서기도 했고요. 또 평화의 섬 지정 18주년 기념 메시지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또 거기에서 담겨있더라고요. 평화와 수소 사회도 또 연결시켜서 이렇게 좀 발표를 좀 하는 거 봤는데 아무튼 전체적인 내용과 그 방향은 좀 공감은 한다 하더라도 약간 좀 걱정스러운 게그 일단 좀그 전제로 든그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오영훈 지사가 갖고 있는 그 수소 사회라는 게그 전제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단지를 기반으로 한다고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마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마 LNG를 고온이나 고압력을 거쳐갖고 이렇게 추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구체적인 건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두 가지를 저기 전제로 하고 있다, 이번에. 그렇다면, 앞으로 그 오영훈 지사의 그 그린 수소 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엄청난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야 되고, 그 다음 풍력 발전 시설도 지금부터 굉장히 넘어가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하나의 그 풍력 발전 시설을 하는 설치하기 것만 아니고 위해서라도 얼마나 많은 그 지역 주민들 갈등이 일어나고 환경성 논란이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근래에 평대와 한동 그 풍력 발전 해상 풍력 발전도 많은 이렇게 갈등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기는 했습니다만 거기도 이렇게 들어서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한 차례 부결되기도 했었고 그런 많은 진통이 있는데 앞으로 오영훈 지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갑자기 좀 수소 사회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그 하부 단위 그 기본 풍력과 저기 태양광.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전부 퉁치고 저기 만약 전부 확충해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전제로 한이 계획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우려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제주도의 그 들과 저기 산에 전부 그 풍력 발전 기기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과거에 송전선로가 이렇게 됐을 때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저걸 전부 지하로 가야 된다. 제주도가 세계 자연유산이 지구인데 그래도 자연경관을 갖고 우리가 관광산업을 하는데
좀 오름 능선에 이런 좀 송전선로가 있어서 되겠냐, 전부 없애자 했는데 지금은 송전선로보다는 풍력기기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천혜의 그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이 바다, 제주 해안선이 앞으로 전부 이렇게 풍력으로 이렇게 들어선다면 예전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해안선의 그 풍경은 아마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수소사회로의 전환도 좋지만 그 전제로 한 이 풍력과 이 태양광 시설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도민들의 그 사회적 합의가 좀 전제돼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요. 또 하나 아까 그 수소를 추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 그 LNG를 저기 만약 LNG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아마 대규모 LNG 복합 발전소를 이렇게 좀 시설하는 계획까지도 이렇게 좀 마련해요. 네. 그럼 이거 역시도 앞으로 300메가와트급이라고 하던데 이거 역시도 우리가 좀 탄소 없는 섬을 이렇게 지향하면서도 화석 연료를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좀 가동할 수밖에 없어서 좀 이율배반적 정책 아니냐,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지사가 이 글로벌 그린 수소 허브라는 개념을 꺼낸 게 친환경으로 옮겨가서 경제를 발전시켜 보겠다라는 네.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 아까 윤 대표께서 얘기하신 개발과 보존에 충돌점이 생겨버리거든요. 그 부분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악영향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대로 더 좀 세부적인 면에서 제주가 과연 그린수소 허브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 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수소도시 시범도시를 선정을 했는데 울산, 전주, 완주, 안산 세 개 도시를 선정을 했거든요. 제주는 빠져 있어요. 전기차 할 때는 조금 저는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지만 그래도 테스트베이드이자 전기차 뭐 선도 지역으로 해서 제주가 전기차를 이끌어 갔었는데 지사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데 제주는 여기에 대해서 빠져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못한다. 이거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진짜 미래빛 청사진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뭐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게 과연 제주에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뭐 지사가 얘기했던 20개 선도기업 맞아 20개 상장기업 중에 이들을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없이 그냥 큰 그림만 그리고 외부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정책의 구체성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큰 틀에서 전 세계가 가는데 제주가 안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뭐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 미래지향적인 건 좋은데 너무 미래지향적인 건 아닌가. 사실 오지사가 밝힌 이제 100% 그린수소 발전 시설도 현재 기술상으로는 이게 언제 할 수 예단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먼 미래의 얘기인데 각종 발표하는 정책이 사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아직은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많죠. 네.